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차종이 아닌 저희가 구형 K7은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올뉴 K7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서 영상 보셨다시피 굉장히 또 멋진 올뉴 K7 차량을 준비하였는데요. 일반 연료가 아닌 오늘은 LPG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올뉴 K7 LPG 차종 찾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스펙은 기아 올뉴 K7 3.0 LPI 프레스티지 등급에 2016년 10월 등록, 주행거리는 13만 킬로 정도를 주행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이 뭐냐면 제가 좀 매물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 포함된 차종 지금 현 나와있는 매물 중에 전국 최저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진짜 어라운드 뷰 있는 차량이 LPG 차종에서는 굉장히 드문 차량이더라고요. 이 차량 어라운드 뷰부터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또 해서 다양한 옵션들 포함하고 있는 LPG 차종입니다. 예전에는 LPG 가스 차량이 옵션이 너무 부족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요새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뉴 K7 준비하였고요. 이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교환 부위는 앞쪽에 살짝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부에는 당연히 미세두유 없는 올 양호 차량인데다가 뭐 HID서부터 사고 안개 등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저와 함께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면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ID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나오고 이렇게 Z자 형식의 데일라이트 또한 굉장히 멋진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량의 색상은 검정 색상이고 전방 감지기, 사고 안개 등 HID 전면부 전체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검정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식으로 그렇게 도장면이 상했다거나 아니면 흠집이 많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게 현재 60% 남았고요. 휠 컨디션도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 깨진 부분, 스판 부분 없고요. 측면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 부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잠깐 앉았다 일어났다는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흠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앉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스피드하게 아주 보여드린 거고 없습니다. 네, 그냥 제가 짚어드릴 만한 부분이 없어요. 네, 크롬 부분 잘 살아있고 문콕조차 없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 현재 40% 정도 남았고요.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깔끔합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후면부 넘어오시면 제가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차량은 렌트 이력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는 차량이고 지금 번호판 교환을 위해서 탈착이 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후미등도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제가 찝어드릴 게 없어요. 옵션 부분 탁탁 찝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를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오픈하면 LPG 차량답게 뒤쪽에 이제 연료통이 구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가림막 또한 잘 구비가 되어 있어요. 사용감은 크게 없습니다. 아래 하단부 보시면 수납 공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픈을 하면 어떠한 수리 흔적, 네, 뒤쪽에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운전석 방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휠부터 확인하실게요. 그 다음에 측면부 보시면은 이쪽도 없습니다. 네, 뭐 크게 손상됐다거나 하는 부분 없이 도장면 잘 살아있고 광택도 잘 살아있고 큰 흠집은 확인되지 않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역시나 보여주네요. ER 시트 오픈해 볼게요. 자, ER 시트 컨디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코일 매트 깔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뒤쪽에 공조기, 그 다음에 시트 컨디션 보시면 시트 컨디션도 뭐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사용감도 적고 대체적으로 뭐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 아래 팔걸이 부분에는 오디오 컨트롤러 단자가 있고 겉에는 이제 피아노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수납 공간 12V 단자 확인 가능하고요.
이쪽에 또 컵홀더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도어트림 쪽도 보시면 도어트림 쪽에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동 커튼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커튼까지 들어가 있고 뒤쪽에 리어 커튼까지 있는 차량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리어 커튼까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열 시트 확인해 볼게요. 자, 1열 시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모두 들어가고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 네, 전동 시트 들어가고 운전석 시트를 보면 알아요. 네, 운전석 시트도 전혀 사용감 없죠. 연식이 2016년식이기 때문에 사용감은 크게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 운전석 도어트림 쪽 보시면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네,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좌측편에 보시면 좌측 버튼들은 뭐 트렁크 버튼, VDC 차체 제어 버튼, 계기판, 주유구 버튼들이 좌측에 구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텔레스코픽, 전동 핸들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시트 컨디션은 모두 확인해 보셨으니까 그러면 실내 옵션들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올류 K7 LPG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는 역시 스페어 키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고 제가 시동 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LPG 차량답게 어느 정도 예열이 된 후 자동적으로 예열이 된 후 시동이 걸리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 네, 계기판에 어떠한 경고등은 표기되지 않고 정확한 키로수는 133,584km를 주행하였습니다. 네, 지금 제가 스티어링 컨디션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러한 핸들 컨디션도 크게 사용감 없이 깔끔합니다. 네,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에는 네,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컨트롤러 버튼 좌측에 구비되어 있고 크루즈 버튼, 트립 컨트롤 버튼이 우측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T자형 그리고 피아노 블랙과 실버를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밋밋한 핸들을 밋밋하지 않게 꾸며놓은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에서 바라본 지금 K7의 실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쁘죠? 네. 네, 천장 부분 보시면 천장 부분도 대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오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채널 블랙박스 대시보드 보시면 대시보드도 부착물 흔적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터치를 해보면 터치 뭐 당연히 이상 없습니다. 작동도 너무나도 잘 되고 다양한 기능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신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를 제가 놓았을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추가 옵션으로 모두 들어간 차종이에요. 네, 굉장히 깔끔하게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오시면 센터패시아 이 중앙에는 우드 디자인의 네, 디자인이 또 들어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날로그 시계도 전혀 이 표면에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갑니다. 네, 버튼 사용감 역시나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뭐 오디오도 당연히 오디오도 출력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뭐 블루투스 사용 가능하시고 오디오 컨트롤러 네, 버튼들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먼저 컨디션, 외부 컨디션 이렇게 보여드리면 피아노 블랙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전혀 흠집 없습니다. 아주 광택 또한 멋지게 잘 나타내주고 있고 이 안쪽에는 USB aux 12V 단자뿐만이 아니라 무선 핸드폰 충전기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핸드폰을 놓으면은 충전 또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충전이 들어왔죠. 아주 요새 굉장히 필요한 옵션이죠. 이렇게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거치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조금 지저분해지긴 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선 충전기 있으면은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되고 기어 노브 쪽도 보시면 와, 버튼 하나 빠진 곳 없습니다. 멍텅구리 버튼이 없어요. 보시면 핸들 열선, 감지기, 온오프, 어라운드 뷰 버튼, 그 다음에 1열에 열선 시트로 전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열은 통풍 시트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모드로 세 가지 사용 가능하시고 전자 파킹 시스템, 오토홀드, 리어 커튼 뒤쪽에 잠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리어 커튼까지 모두 들어간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라는 게 이 옵션들을 보시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컵홀더, 컵홀더 당연히 깔끔하게 구비되어 있고 콘솔 박스 굉장히 넓네요. 콘솔 박스도 길쭉하게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 컨디션 역시 깔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 팀장님이 지금 찍어주고 계신데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고 팀장님은 지금 제가 접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워크인 시트까지 들어간다는 점까지 확인하셨고 미션 변속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뭐 미동조차 없는 컨디션이고 실주행 시에도 실주행 진짜 간단하게 했거든요. 의상이 없어가지고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완벽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는 또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모두 들어가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리셔가지고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엔진 소음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기아 올류 K7 3.0 LPI 프레스티지 등급에 2016년 10월 등록 13만 키로 정도를 주행하였습니다. 렌트 이력 있고 앞쪽에 교환 부위는 살짝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가격을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 차량의 가격은 우리 피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1,590만원에 어라운드뷰가 포함된 LPG 차량 전국 최저가로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차량을 보시고 싶은 분들 아니면 뭐 차량에 궁금한 점이 좀 더 있으셔가지고 1인칭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모두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선보이는 피승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